안녕하세요. 파닉스가 아니라 반응교가 정답이다의 저자 정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응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반응교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 6개 정도 간추려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음교를 배워도 영어 단어 옆에 발음교가 없는데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에 나오는 영어 단어에 발음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전에 보면 다 발음교가 나와있죠. 거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영어책에 나오는 영어 단어 옆에 발음교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저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읽기는 한자 읽기와 원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런 질문이 조금 우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무슨 급수 이렇게 한다든가 통과를 한다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웁니다. 그래서 쉽게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자 옆에 한글로 음과 뜻을 쓴 다음에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번 쓰기 해서 이렇게 막 쓰죠. 읽으면서 쓸 수 있죠. 사람인. 그다음에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인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자만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딱 보고 사람인이라고 말을 해야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한자 공부를 잘 한 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어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글자가 있고 옆에 발음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이 있는 거죠. 음이 있고 여기는 이제 뜻이 없지만 여기는 여기 영어 글자가 있고 그 옆에 음이 있는 거죠. 음이.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합니다. 하우스 이제 발음교를 배웠으면 이거를 읽을 수 있죠.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아, 이게 하우스구나.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읽어봅니다, 몇 번씩.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영어책을 봤더니 이런 글자가 나오더라. 그랬을 때, 딱 보자마자, 하우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만약 못 읽으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잘 읽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잘 된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한자와 한글을 보고 연습해서 한자만 있을 때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자 공부지만 영어는 영어 글자가 있고 발음교가 이렇게 있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걸 보고 연습을 해서 나중에 영어 글자만 있을 때 잘 읽도록 하는 게 영어 읽기입니다. 그래서 발음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어 단어 옆에 발음교가 없는데요. 영어책에는 당연히 발음교가 없죠. 만약 한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같은 신문기사에 보면 한자만 있잖아요. 한자 옆에 한글이 없잖아. 근데 그 한자만 있는 그 문장이나 어떤 단락을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죠.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해서 한자만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자신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책에는 영어만 있지 거기 옆에 발음교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 내가 공부를 발음교와 같이 해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정작 그 책에서 영어만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한자 옆에 한글이 없잖아요. 질문이 이상하죠. 당연히 한글이 없으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한글이 있었으면 연습할 필요 없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저 발음 기호가 없잖아요. 예.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그 전에 연습을 해서 발음 기호 없는 영어를 제가 봤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예, 영어 읽기입니다. 한자 읽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발음 기호로 배우면 발음 이상해지지 않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발음 기호는 뭐냐? 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글자하고 소리하고 괴리가 많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요. 영어는, 예, 글자. 자, 영어 글자가 있고, 영어 소리가 있습니다. 영어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 영어 소리에 가깝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소리를 근사체, 이 글자를 보고 영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근사치로 만든 게 뭐냐면 여기가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거죠. 발음 기호.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보고 읽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영어 소리에 근사치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은 예. 한국어 소리를 뭐 완벽하게 표기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글자가 소리를 완벽하게 표기를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근사치. 한글은 한국어의 소리에 예, 좀 근사치가 되도록 발음 기호 역할을 하는 거죠. 한글은 발음 기호 역할입니다. 한국어 소리에 가깝도록 하는 한글 어떤 그 발음 기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이 한글은 한국어 소리를 100%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목살 할 때의 사라고요. 살코기 할 때의 사라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똑같은 소리인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소리가 달라요. 목살 할 때의 사라고요. 이게 막 음음 법칙, 무슨 법칙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분명 음이 다르다는 거죠. 음은 다른데 우리는 글자를 똑같이 써요. 한글로. 100% 한국어 소리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사치에 가도록 만든 거죠. 발음 기호입니다. 근사치. 살, 살, 쌀, 살, 목살, 목살, 살코기.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기하면 적어도 근사치에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의 발음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소리를 표기할 수는 없어요. 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발음 기호대로 표시를 하면 근사치에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파닉스보다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파닉스는 읽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적어도 발음 기호를 보고 읽을 줄 알면 예, 영어 소리에 가깝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사전으로 들으면서 배우면 같이 굳이 발음 기호를 안 배워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발음 기호를 배우라고 하면, 아니, 요새는 특히나, 포털에서, 사전 역할을 이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성 제공을 많이 하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갖고 다니는 이제 포켓용 전자사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시대가 좋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내가 발음을 익힐 정도가 되려면, 사전에,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귀가 예민해졌어야 돼요. 귀가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이용한다는 건요. 귀가 막혀있는데 내가 그걸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민해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듣기의 완성의 기준은 뭐냐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듣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저희는 영어 듣기가 완성됐다고 하고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전자사전을 이용해서 내가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그게 안 되는데, 듣고 따라할 정도가 안 되는데 내가 전자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귀가 막혔는데 내가 들어서 이해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는. 오히려 근데 전자선에 있는 걸 내가 듣고, 이거 막, 어렵죠. 일단 전자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선 찾은 다음에, 전자선 보면, 단어를 입력해서 내가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단어가 나오고, 그 옆에 발음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성 버튼 클릭하는 게 나옵니다. 만약 발음기호를 알았으면, 바로 눈으로 보면 돼요. 근데, 소리를 들으려면 또 버튼을 한번 눌러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얼마나 할까요? 잘 할까요? 핑계는 좋습니다. 전자사전 들어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건 진짜 핑계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발음 기호를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발음 기호는 기호라서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 저희가 제공하는 파니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가 정답이다 책을 보면 50개의 발음 기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알파벳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절반은 그냥 외워집니다. 보시면 예, 보면 발음 예, 저기 그 뭐 B 이런 거 있잖아요. S 보면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뭡니까? 있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아, S? 알파벳을 안다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야. 예. 이거 P발음이죠. 한번 읽어보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하고 하면 한 절반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또. 이런 게. 이건 A 발음 나고, 이건 E 발음 납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위에 거를 외우면 그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또 이런 게 위에 뭐 이렇게 있죠. 이거 우발음 나는 거.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위에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외웠다면 이거는 예,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외우는 거죠. 이런 게 한 절반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몇 개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렵죠. 뻔데기처럼 생각하는 거. 6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두 개 합쳐서. 이런 것들. 이러한, 50개 중에서 쉽게 해서 이제 많이 치면 많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이런 건 이제 외우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파벳이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에서 총 52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빼면 대소문자가 그러면 적어도 30개는 외웠을 거예요. 그 정도 외운 거라면 결국 알파벳도 기호니까요. 기호죠. 그러면 그 발음 기호 한 20개 외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가르쳐봐도, 제가 학원에서 한 8년을 가르쳐봤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일주일이면 다 외웁니다. 일주일도 안 걸리죠. 그 학원 와서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와서 그냥 조금 한 시간씩 하는 거니까, 총 따지면, 5시간 정도 하면 다 외운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만약 부모님이 지도를 하신다. 충분히 하루에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거, 머리 자꾸 이제 숙달시키는 거지, 시간을 들여서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발음 기호를 배우면 영어 스펠링이 혼동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발음 기호하고 알파벳이 다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립니다, 애들이. 예. 번에너.
이거 발음교는 이렇게 배웠죠. 이걸 아바라고 배웠죠. 아, 이거 아바름이라고 배운데 왜 이거 어 해서 이게 어바름 났냐.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서 발음기호하고 그 알파벳 A하고 이게 혼동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오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저절로 이해한다는 건 뭐 예, 좀 그렇죠. 당연히 의문을 가지지만 조금 하다 보면 발음기호하고 알파벳은 다르다 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만한 나이 때 이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 5살, 뭐 4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글이라는 글자를 배워봤기 때문에요. 이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가하고 니은 있다. 그러면 이게 합쳐서 가능이 된다. 이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하면 금방 해요. 그래서 혼동할 수 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발음기호를 배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진짜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 예, 그러면요. 뭐 학원 바꾸고 뭐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발음기호를 아는지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읽을 줄 아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요. 예, 진짜 중요한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안 나오는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영어 점수가 왜 안 나왔냐? 너 생각은 뭐냐? 물어보면 예, 아유, 단어가 안 외워져요.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문법을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영어 단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단어를 외울 수 없고 단어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독해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문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류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읽을 줄 모른다. 또 그걸 또 왜 그렇게 됐느냐. 진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 발음기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발음기호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영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발음기호 하나만 알아도 그 이후에 그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물 흐르듯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음기호를 배워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발음기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자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 등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